여러분, 돌잔치에서 웅장한 배경음악과 함께 시작되는 성장 동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중한 추억을 남겨놓는 영상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게 수정을 한번 해볼까요? 휴대폰 어플 키네마스터 하나로 전문가 수준의 편집이 가능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4월인데 낮 기온이 벌써 28도라니. 3월에 급작스러운 기온 하락 현상이 일어났을 때부터 예상하기는 했지만 너무 덥네요. 반팔 차림의 주민들도 보이기 시작한 걸 보니 저도 여름 옷을 미리 준비해 놔야겠어요. 오늘은 휴대폰 어플 하나로 아주 쉽게 동영상을 보정할 수 있는 키네마스터 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다운로드에 실행시키면 이런 핑크빛 로고가 뜨면서 로딩이 시작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키네마스터 앱은 기본적으로 무료이지만 저 동그란 로고가 편집을 완료한 영상 오른쪽 상단에 딱 붙어서 결과물에 반영돼서 나와요. 저 마크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월 9,900원 결제밖에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결제를 추천하진 않아요. 차라리 진짜 전문가용 프로그램인 어도비 프리미어를 구매하시는 것이 더 저렴하고 멀지 않은 미래를 위한 효과적인 투자가 될수 있으니 무료로만 맛보기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키네마스터 앱은 휴대폰 화면이 먼저 보이기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편집의 영역에 다가갈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버튼이 구성되어 있어서 참 마음에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영상을 수정하려면 우선 저새 프로젝트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단계로 진행이 돼요. 이 상황에서는 무엇을 하려면 어떤 버튼을 누르면 되겠구나 하는 버튼이 설명으로 쓰여 있죠. 쉽게 다가갈 수 있어서 요즘 초등학생도 이를 이용해서 발표 및 학급 홍보를 한다고 해요. 꿈이 유튜버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었나 봐요. 본인이 즐겁고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수익이 나고 안 나고가 중요하겠나요? 영상의 결과물로 나올 화면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예요. 보통의 유튜브 영상은 16대 9 가로 화면을, 쇼츠 영상은 9대 16 세로 화면을 활용하는 것 같아요. 쇼츠가 요즘 대세라고 하니 1분 내 영상으로 많은 조회를 목표로 제작을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네요. 화면 기울까지 선택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찾아보는 단계로 넘어가요. 내 휴대폰 내에 영상 또는 이미지 등을 찾아보실 수 있도록 친숙하게 만들어 놨죠. 마치 컴퓨터 윈도우 파일 탐색기처럼 생겼네요. 이런 작지만 쉬운 디테일이 좋더라고요. 아 참, 간단한 앱 활용에 힌트를 드리자면 휴대폰의 작은 화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갤럭시 노트에 펜이 있다면 모를까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집에서 굴러다녔던 태블릿을 이용해서 조금 넓은 화면으로 영상을 작업했었어요. 여기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휴대폰으로 찍은 영상은 휴대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고요. 태블릿으로 촬영한 소스는 태블릿 저장 공간 안에만 있기 때문에 서로 호환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휴대폰은 들고 다니면서 짬짬이 촬영하기 수월하고, 태블릿은 넓은 화면으로 폰보다 편하게 작업하기 좋다는 부분에서 장점과 단점이 생겨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박스 같은 인터넷상의 저장 공간, 클라우드 시스템을 활용해서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네이버 박스로 업로드 시킨 후 태블릿에서 다운로드 하셔서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 완전 대박 추천드려요. 이어서 화면을 보실까요? 탐색기에서 손보려 했던 파일을 꺼냈더니 오른쪽 상단에 수정할 수 있는 틀이 생겼네요. 자르고 붙이고 속도 조절차 슬로우를 걸고 말고 영상 교체하는 등 여러 버튼들이 있으니 한 번씩 눌러보셔서 활용해 보세요. 눌러보시고 아니다 싶으시면 바로 전 단계로 되돌아갈 수 있는 되돌아가기 버튼도 왼쪽 상단에 위치하고 있어요. 몇 차례 직접 해보시면 금방 손에 익숙해지실 거예요. 본체 역할을 했던 영상 보정이 마무리되셨다면 이제 다른 사진 및 영상 또는 자막이나 BGM도 넣어볼 수 있도록 시도해 볼까요? 본체 영상 말고 주변을 클릭하시면 레이어와 미디어 또는 오디오 선택을 할 수 있는 버튼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레이어 개념을 조금 알고 넘어가실 필요가 있어요. 최대한 쉽게 설명드리자면 기존 영상에 다른 영상 또는 사진 등의 미디어를 이렇게 포갠다는 의미예요. 하나의 뼈대가 되는 영상 위에 사진 레이어 하나를 만들어서 겹치고 그 위에 또 자막 레이어를 겹치는 등 계속 위로 쌓아 높은 품질의 영상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이 말도 어렵다 싶으시면 그려진 그림 위에 기름 종이로 추가적인 표현을 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시면 추가적인 효과를 몇 번이든 더 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완성도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이 여러 가지 레이어 효과 중에서 가장 간단한 자막을 넣는 목적으로 텍스트 버튼을 눌러볼까요? 자막을 넣을 수 있는 키보드가 나오네요. 무료라 단점이라고 하기도 조금 미안하지만 이 키보드가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평소 우리가 쓰던 키보드와는 가운데 공간이 너무 많이 비어져 있어서 손이 큰 저로서는 불편하더라고요. 이래서 아까 초반에 갤럭시 노트의 팬이라면 불편함 없이 불편함이 적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편집을 할 경우 태블릿을 찾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무료 앱이라는 점이 모든 것을 괜찮다고 대신 말해주고 있는 듯해요. 고급 동영상에 깔려져 있는 듯한 BGM, 소위 부금이라고 불리는 배경음악 또한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오른쪽 상점 표시 보이세요? 저 상점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SS스토어라는 상점이 나와요. 물론 유료도 있지만 무료가 대부분이에요. 자막, 이미지, 영상의 연출, 라이팅, 오디오 등 각종 효과에 대한 자료가 넘쳐나요. 이 SS스토어만 구경해도 시간이 순삭. 휴대폰에 남아있는 저장 공간이 꽉꽉 채워지는 엄청난 상점이죠. 이렇게 동영상에 다양한 효과까지 넣어서 편집이 끝났다면 해상도를 선택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눌러주세요. 당연한 얘기지만 고화질일수록 용량의 크기가 커지니 왼쪽 중간쯤에 예상 저장 용량이 표기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품질을 선택하시면 좋겠어요. 이제 끝이 보이네요. 저장 중이에요. 저장이 끝나면 당연히 휴대폰이나 태블릿 기기에
저장 공간에도 파일이 저장되고요. 메시지, 카톡,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등 여러 SNS를 활용하여 공유할 수도 있어요. 선택하셔서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어떠세요? 정말 쉽죠? 말로 설명드리다 보니 길어지긴 했는데요. 막상 하나씩 따라서 직접 만져보시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 집 소중한 기억을 기록한 영상을 한층 더 깊게 추억할 수 있도록 직접 편집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간만 허락한다면 성장 동영상도 껌이죠.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는 아니었지만 분명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직접 다뤄보시고 익숙해지셔서 우리 가족의 성장 스토리부터 개인 홍보 및 상업적인 광고성 유튜브 영상까지 넓은 폭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핑계가 많아져서 자주 찾아뵙지 못했었는데요. 다시 열심히 준비해서 꾸준한 성장으로 인사드리는 당신의 뜰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긴 영상이라 지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깊이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영상을 공유받을 수 있는 날을 기다리며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